이제 대화할 거야? 응. 아까 내가 갔잖아. 진짜 적어도 내가 갔을 때 너가 아, 태환이가 진짜 노력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알았다? 근데 네. 너가 진심으로 나를 보고 싶어서 왔을 거란 생각을 못 했다는 게 문제지. 너 원래 너는 나를 보고 싶어서 왔을 거야. 근데 내가 여기서 본 너는 안 그랬을 것 같아서. 그래서 잘하려고 하잖아. 잘하려고 어떻게 했는데? 아 진짜. 왜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거야? 진짜 내가 뭘 노력하려고 했고 뭘? 난 진심으로 하고 난 아까 진짜 웃겼던 게 그 30km 넘는 길 밥도 못 먹고 다 그러고 있다가 너도 신나게 놀다 왔으면서 무슨?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지. 피해자 코스프레 아니야. 너가 이렇게 프레임 씌우는 거지. 너 지금 계속 네 힘든 거 얘기하려고 하잖아. 힘든 거 얘기한 게 아니야. 근데 그 상황에서 너 보고 싶어서 보러 갔다는 거야. 그러니까 네가 너가 이미 나를 받아들인 거 자체가 그렇게 받아들이네.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넌 끝까지 안 들어. 오늘 아침에 남아있는 사람들께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? 네가 날 그렇게까지 좋아하는지 몰랐대. 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알았대. 그래서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니까? 내가 4일 동안 느낀 네 모습은 그랬다니까? 난 그래서 너무 마음이 다쳤다고 내가 어제도 너한테 그렇게 울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놓고 왜 맨날 내 암만 표현 안 하는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말을 해? 그냥 혜원아 넌 너무 바라는 거야. 그냥 다 그냥 너한테 내가 막 진짜 잘하려고 해도 그냥 전달이 되는 게 없어. 한 개도. 그러니까 뭘 잘하려고 했냐고 지금. 그러니까 이렇게 막 몰라주니까 못하겠다고. 몰라주잖아 아무것도. 내가 전달하려고 뭐... 아니 아 그냥 진짜 자기 얘기만 자기 감정만 저렇게 그만 얘기하자. 무슨 얘기만 했다 하면 너가 나를 위해서 뭘 했고 너는 힘들고 이 얘기만 계속 하는데 나는 전혀 느껴지는 게 없고 전혀 느끼려 하지 않았던 거지. 아니, 너가 느껴지게끔 행동을 안 했어. 내가 아침에 얘기했잖아. 아침에 사람들이랑 남아있으면서 얘기했을 때 넌 도대체 뭘 했냐고. 너는 노력을 뭐 했어 도대체? 나는?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했어. 내 원래대로는 했다고. 나도 그래 혜연아. 웃기지 마. 봐봐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넌 받아들일지를 않아. 안 보였으니까 그렇게. 너도 인정했잖아. 아 너 진짜 너 왜 그래? 너는 딱 진짜 거기까지나 와. 넌 진짜 어떻게 하고 싶은데? 나 진짜 나는 그냥 소중한 사람 하나 잃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여기 와서.